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연필을 통해서 간단한 리깅 작업을 배워보고요. 또그 연필을 통해서 간단한 점핑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길게 되면 두 개로 나눠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필은 프리3D.com에 들어가시면 네, 이와 같은 연필을 볼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펜슬이라고 치시면 네, 이런 연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을 받아서 이런 바닥이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그런 걸다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연필만 이렇게 남았고요. 연필 안에 기본적으로 여기 영어가 써졌을 텐데 여기 지우개, 뭐 지우개 덮개, 연필, 연필심 이렇게 다시 이름을 이렇게 적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연필과 지우개, 연필, 연필심까지 모두 선택을 하셔서 이 코디네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네, 여기서 프리즈 오를 하셔서 전부 여기 코디네이트가 다 초기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다된 상태고 이 안에 조인트를 넣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가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가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조인트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캐릭터 안에 들어가시면 조인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을 때는 컨트롤 클릭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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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클릭. 네, 이렇게 넣어줬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조인트가 지금 설치된 상황에서 IK를 세팅해 볼 건데요. 보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이런 캐릭터 리깅을 하다 보면 그 IK와 FK라는 그런 용어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IK와 FK는 그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요 루트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하나 다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복사하고요. 꺼주시고 하나 꺼주시고 이걸 선택해서 하나는 이렇게 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일단은 요 1번 여기에 IK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IK를 설치할 때는 첫 번째 조인트를 선택하고 끝에 조인트를 선택해서 이게 보시면 캐릭터 커맨드 안에 Create IK Chain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조인트 9 골이라고 하나 생겼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의. 근데 FK는 뭐냐면 이렇게 조인트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을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자, 관절의 움직임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FK 운동에 대한 FK의 설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걸어 다닐 때 팔의 운동이 있죠. 그런 팔의 운동을 애니메이팅 시킬 때 이런 FK의 운동을 적용해서 리깅을 하게 되고요. IK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걷는 다리에 보편적으로 많이 세팅을 잡게 되고요. 또는 팔이 FK 운동을 하다가 앞에 어떤 물건이 있었을 때 손이 그것을 집게 될 때. 예, 그때 다시 IK로 세팅해서 물건을 잡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IK는 어떤 지면과 아니면 어떤 물체와 닿았을 때, FK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어떤 물체에 닿지 않았을 때, 예, 그런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요 연필에 조인트를 설치를 했고요. 뼈대를 설치했고 IK 세팅을 이쪽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두 번째 거 선택, 끝에 거 선택하셔서, 캐릭터, 커맨즈, IK, 크리에이트 IK 체인을 이렇게 눌렀고요. 이렇게 누르면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됐죠. 근데 저희는 요 지금 조인트의 회전이 이렇게, 끝에 이제 조인트를 위로 올렸을 때, 이 배가 이 앞쪽으로 불렀으면 하거든요. 예,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잡는 방법은, 이 조인트를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애드폴이라고 있죠? 예, 이 애드폴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 조인트폴이라는, 이런 널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요거를 요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좀 바꿔줄게요. 저는 여기 보시면 서피어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서피어를 놔두시고 여기 오리엔테이션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XZ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양이 바뀌죠. 사이즈를 좀 크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루트, 이 조인트의 첫 시작점을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이 방향이 이쪽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셨고요. 좀 이름을 바꿔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연필심이네요. 연필심, 연필심 부분, 연필심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 루트, 이 지우개 끝이죠. 그럼 지우개 부분이라고, 지우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 이 앞에 아까 치면 조인트 폴이라고 있죠? 이걸 폴벡터라고 놔두겠습니다. 폴벡터, 폴벡터. 네, 이렇게 놔뒀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연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볼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이 플랜에 보면 XZ로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 클릭하셔서 탑뷰로 가시고, 메이크 에디 테이블에서 편집할 수 있게 가고요. 여기 버텍스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키 누르셔가지고 여기 라인 컷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잘라줄게요. 자, ESC 누르고 다시 선택 툴로 양 옆에 버텍스는 선택하셔서 딜레트 지워집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시고 자, 다시 스케일 누르셔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 이쪽 뒤로 오셔서 너무 작으니까 좀 이렇게 크게. 예. 이렇게 되면 이 연필이 지금 어느 방향이 정면 뷰인지, 정면 방향인지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이 지금 오브젝트가 이름을 바꿔주겠는데요. 연필 전체라고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연필 전체. 그래서 이 연필 심 부분, 연필 지우개 부분, 그리고 이 지금 아직 연필 바인딩 시키진 않았는데 이 연필 전체에 이 모든 걸다 링크를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필을 움직이면 연필 전체를 움직이면 이 연필들이 딸려오게끔 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한번 바인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인딩은 쉽게 말해서 이 뼈대하고 이 연필하고 일체화 시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팅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연필이 이렇게 네 가지 오브젝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모든 걸다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걸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건 눈을 이렇게 꺼주시고 위에 연필 선택하셔서 열어주시고 오브젝트를 Shift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키 눌러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레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연필
길이라고 저는 해줬습니다. 자, 바인딩 시키기 위해서는 조인트를 선택하시고 시프트 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연필을 컨트롤 클릭해서 다시 선택해 주셔서 캐릭터 안에 들어가시면 캐릭터 커맨즈 안에 바인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형태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팅은 다 된 상태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이쪽 부분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꺾인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연필 옆쪽에 보시면 이 웨이트 툴이라는 게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네, 이런 웨이트 툴이 생겨납니다. 지금 저희는 네, 지금 이 아이콘의 모양도 붓으로 지금 바뀌었죠. 이쪽 조인트를 관장하는 부분이 이 주황색 부분. 네, 이쪽 조인트를 관장하는 부분이 이 야광색. 이쪽은 조인트 부분을 관장하는 색이 조금 더 초록색한 야광색이네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조인트가 관장하는 부분을 이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할 건데요. 지금 제가 브러쉬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캐릭터 안에 들어가시면 이 웨이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좀 부드럽게 처리할 거니까 여기 모드에 가시면 웨이트 툴 안에 모드에 들어가시면 스무스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강도는 저는 뭐 42 뭐 이렇게 놨는데요. 50 정도 해볼까요?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사이를 부드럽게 칠해주면 됩니다. 브러쉬가 또 작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 지금 웨이트 툴이 웨이트 툴을 이 웨이트 익스프레션 부분을 시프트 클릭 클릭 누르시면 또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창을 나타나게 되면 지금 어느 뼈에 지금 칠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인트 세 번째 거 또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풀리죠. 여기 세그먼트 간격이 좀 아마 넓혀지신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또 여기도 한번 넓혀볼게요. 자, 칠해볼게요. 자, 세그먼트가 살짝 널리죠. 좀 더 부드럽게 아주 확 꺾이지 않고 그렇게 이 조인트와 요 연필을 바인딩 시키는 부분에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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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클릭, 클릭, 클릭. 네, 세그먼트들이 넓혀지죠. 네,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웨이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스키닝 작업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예, 어쨌거나 웨이트 작업이나 스키닝 작업이나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우개 부분을 코디네이션에서 정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일단은 우리가 이 연필심 부분에 연필심 부분이랑 지우개 부분 이 연필을 하위에 다 링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선택하셔서 연필심 부분으로 이렇게 놓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이 코디네이션을 다 0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연필까지 다 선택하셔서, 여기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프리즈 오를 선택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0점으로 잡혔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리깅 작업을 끝냈고요. 네, 저의 초간단 리깅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 연필을 통해서 간단한 점핑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시간 될수 있게끔 마련하겠고요. 이 영상이 괜찮거나 좀 좋거나 다음에도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